역시 몽골 주변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해약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원장이란 내 자라! 겹친턱에 책임 있는 원칙은 물러나라!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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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을 지키세요! 이번을 지키세요! 두 나라! 두 나라! 두 나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회 전통 지켜주십시오! 자, 박찬대의 부모님께 도와주시길 지나고 있습니다. 합의합시다, 합의.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입니까?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제 야당은 그야말로 몽골 기병처럼 질주했습니다. 자, 192석의 거대 야당. 결과적으로는 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 주요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11개 주요 상임위를 모두 임명 강행 처리한 겁니다. 자, 국회의장단에 이어서 상임위원장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어제 예정됐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독식을 한 것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2004년 17대 국회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1당과 2당, 여당 골고루 나눠 가졌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어제 이 국회 상황 이후에 늦게까지 이게 지연이 됐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끌어보려고 계속했지만 본회의까지 연기하면서 하지만 11시 넘어서 결국 처리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특이한 현상도 발견이 됐어요. 원래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추미애 의원이 의장 경선 탈락한 이후에 탈당 인증까지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우 의장을 굉장히 칭찬을 하는 댓글이 올라왔었다고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이 뭐 강하게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사과했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뭐 못될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걸 왜 제3자가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황당한, 내가 태어났더니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 사과를 갖다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이렇게 국회의장이 됐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을 국회의장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첫 작품이 어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대표가 3명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 있고요. 그다음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 우원식 그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넘버2 자리인 국회의장이 되셨으니까 왜 본인이 국회의장 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그 국회의장으로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을 대변한 거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글쎄요. 국회의장이 앞으로도 혹시 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식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뭐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그래도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강성 지지층, 적극 지지층한테 끌려간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아, 이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어쨌든 한 달을 기다리나 하루를 기다리나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당이요. 총선 민심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총선에 크게 패배는 했지만 체감되는 어떤
손해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원구성을 두고 처음으로 아 총선에 패배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자괴감도 느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론이 받쳐주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과거처럼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것을 역풍을 우려해서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여론이 뒤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은 제가 생각해서는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1년 사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이슈가 또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잘 해가지고 여론을 뒤엎는다면 다시 반전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18개를 다 가져가겠다고요? 가는 게 낫겠다. 네.